누나들이 복근 보고 펑펑 울었다. 1박 2일 때부터 가끔씩 공개해오던 몸매 이제 거의 완성형이 됐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완벽한 이승기 TMI 편입니다. 연간 검색어 2021년 3월 10일 기준으로 검색하면 네이버에서는 마우스, 특전사, 사이코패스입니다. 구글에서는 나이, 유나, 드라마 등이 있고 유튜브에서는 잘할게, 삭제, 존니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노래 검색이 많네요. 이승기 집, 와 레전드다. 집사부일체에서 이승기의 리모델링된 집을 공개합니다. 이승기의 집은 강남 삼성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레전드입니다. 2009년 20억으로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여동생, 야 너 이승기 닮았다? 내가 왜 걔 닮아? 친동생답게 이승기 닮았다는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승기의 여동생은 엘리트입니다. 미국 유학하며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인맥, 승기야 왜 우리한테도 연예인인 척해? 가장 친한 1박 2일 형들이 장난스레 말합니다. 성격 자체는 서글서글하고 예의 바르지만 연예계에서 친구 사귀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친한 연예인을 보자면 타블로, 은혁, 조인성, 이서진, 한효주, 유나, 양유섭은 상계고 후배입니다. 대학생활 이승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이승기는 학교를 너무 열심히 잘 나와서 연예인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잘생긴 평범한 학생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휴학 없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이 정도로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합니다. 연애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습니다. 2014년 새해부터 이승기는 유나와 열애설이 납니다. 둘 다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결별을 인정합니다. 그때 회자된 것이 쿨해도 너무 쿨한 이별이었습니다. 동료로 잘 지내기로 했다며 서로 이별합니다. 이승기의 연애 스타일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외모, 능력, 적극적이다 보니 썸으로 끝난 적이 없고 성공률 100%라고 합니다. 못하는 것, 승기는 다 좋은데 몸치예요. 백지영이 인정하는 몸치입니다. 완벽해 보인다는 이승기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치는 싸이의 연예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번지점프 미션에서 3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소공포증이 원래 있었으며 컴맹, 랩, 스타크래프트, 요리 지식 등 부족한 면도 보여주어 저에게 안도감을 살짝 남깁니다. 인성, 나영석, 머리만 안 밀었지 거의 수도승이다. 김희철, 사석에서 욕 한마디 안 한다. 김희철은 이승기를 보고 놀라며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독설로 유명한 김구라도 유일하게 칭찬만 나오는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인간부적, 일본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승기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일본에 큰 지진이 난 사건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약해졌습니다. 이승기가 또 한국으로 귀국할 때입니다. 또한 이승기가 평창수 광고한 후 평창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되고 날씨를 잘 아는 주민들이 말했던 날씨를 바꾸고 눈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설주의보가 나고 태풍이 오면 해외에 있는 등 재난이 이승기를 피해가기에 각 재난이 올 때마다 이승기가 검색됩니다. 이승기는 왕이 될 사주였는데 꼬이고 꼬여 연예인이 되었다 라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뛰쳐나온 이유 지겹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나가야겠다. 마늘종, 고구마줄기, 시금치 등 이선희에게 보컬 레슨을 받을 때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선생님, 좀 뛰고 올게요. 매일 최소의 적은 양을 먹은 것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식욕 폭발한 이승기는 이선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매일 국밥과 찌개류를 먹고 옵니다. 복근, 누나들이 복근 보고 펑펑 울었다. 1박 2일 때 몸도 괜찮았지만 이승기는 점점 더 트레이닝하고 드라마에서 복근을 보여주고 군 생활 중에서도 몸을 만들어 집사부일체에서 빨래판 복근을 보여줍니다. 완벽하네요. 분노, 나 화났어. 귤 던진다. 일생에서 가장 크게 화를 냈던 것은 친구에게 귤을 던진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싫고 상대방이 아픈 것도 무섭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분노를 보여주는 것은 1박 2일 촬영 중 신효정 PD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승기 TMI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